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고동원 명장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예, 아, 요즘에 바쁘시죠? 명장님, 날씨가 또 추워서. 아, 추우면 좀, 자동차 때문에 좀 바쁜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긴급 출동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자, 오늘 질문이 또 많습니다, 명장님. 예,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74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소나타 15만 키로 LPI 가스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침에 시동을 걸고 차 안에서 기다리면 차가 움찔움찔 떨어요. 어느 정도 주행을 하면은 못 느끼겠는데 신호등에 서 있으면은 차가 약간 울컥거리네요. 정비소에서 플러그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증상은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손봐야 할까요, 명장님?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아마 이제 LPG 차 이제 그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신호 대기 하고 있을 때 차가 이제 떨린다. 이제 그렇죠. 부조라고 그러겠죠? 부조, 예, 예. 예, 부조 현상. 이제 주행 중에는 이게 이제 못 느끼는 거고, 아마 차가 이제 주차 아니면 정차했을 때 이제 떨리는 현상으로 이제 느껴지는데요. 예. 뭐 어차피 이 부분은 현재 정비업에서 플러그를 이제 바꾸라고 해서 플러그를 바꿨는데 똑같다 하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예. 증상은 어차피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점화 쪽입니다. 점화 쪽은 맞아요. 점화 쪽 점화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흔들흔들 한다는 것은 예, 예. 점화 쪽 문제였는데 아마 점화 코일이 문제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그 문제가 있어서 있었을 건데 예, 예. 아마 동시에 같이 정비를 했더라면 아마 이런 현상이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 점화 플러그는 들어봤는데 점화 코일이 뭔가요, 명장님? 이제 보전압 불꽃을 이제 발생해 주는 장치거든요. 흔히 이제 점화 코일 그러는데요. 예, 예. 문제는 비중을 봤을 때는 점화 코일 쪽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점화 코일 쪽도 점검을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점화 코일 쪽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네. 어차피 플러그는 교체를 했고 네. 점화 코일을 만약 교체를 하면 아마 이 증상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아, 예, 4574님 꼭 점화 코일 쪽 점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명장님 지금 TVN 네. 긴급 정보가 좀 들어와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긴급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컨벤시아대로. 해양경찰청에서 컨벤시아교 방향 이쪽 지금 정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신송로 교차점 내에서는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아직 처리 작업되지 않고 있다고 신운식 통신원께서 지금 제보 주셨습니다. 또 TVN 긴급정보 또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입니다. 남동나들목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명장님. 예. 바로 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예, 예. 도화동 수진 엄마 닉네임이신 수진 엄마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아반떼 2018년 오토 차량인데요. 주차할 때 변속 레버를 꼭 피에다 놓아야 하나요? 아니면은 N 위치에다가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으면 되는지 어떤 게 정답인지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요. 맞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아, 주차할 때 피에다 놓는 거 아닌가요, 영장님? 그래서 이제 피 파킹 약자가 맞습니다. 주차할 때는 이제 피에다 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뭐 대부분 이제 주차 시 변속 레버 위치를 이제 어디에 둬야 할까 이제 두는지 이제 이게 논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논쟁할 것도 사실 없어요, 이 그러니까요, 자체가요. 파킹이니까 피인데. 예, 주차 말 그대로 파킹 약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예, 예, 예. 주차 시에는 피에다 놓은 게 맞습니다. 예. 아, 변속레 피에다 놓고요. 예. 안전하게 주차 브레이크, 이제 우리가 풋, 이제 발로 하는 이제 풋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렇죠. 손으로 당기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전자 파킹, 이제.
예. 이 부분도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겸한다면 이제 안전하게 되겠고요. 혹시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2열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피해다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그때는 이제 N에다가 놔야겠죠. 중립에다가. 그렇죠. 이때는 예. 이제 N에다 놓으면 어차피 밀면 차가 밀려가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자동 제어 변속기,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시동을 꺼버리면 P를 제외한 모든 위치, N이라든지 D라든지 R이라든지 이때는 차 밀면 굴러갑니다. 차는요. 그래서 주차 자체는 꼭 피해다 하는 게요. 네.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중 2열 주차할 때는 N 위치에다가 놓고 파킹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 안 되죠. 예, 해제해야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경사가 진 곳에서는 절대 N에다가 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P에다가 놔야 되는 거고. 난. 자, 그리고 3329님 질문 가겠습니다. 네. NF 소나타 8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면은 엔진 소리가 엄청 소리가 큽니다. 여름철에는 못 느끼는데 겨울철만 되면은 엔진 왼쪽 게이지가 1500rpm까지 올라갑니다. 한참을 주행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시동을 걸면 그래서 무서워요. 그냥 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무엇을 정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예,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하네요, 영장님. 네, 날씨가 추우면 자동차도 이제 아주 민감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사람도 추우면 웅크리듯이 예. 뭐 또 손을 비비든지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예, 예. 자동차로 이제 추우면 아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소리가 커집니다. 처음에. 예, 추우면 뒤에 비례된 엔진 소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패스트 아이들 빨리 워밍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요. 그래서 엔진 RPM이 우리 왼쪽 계기판에 이제 타코메다로 오르죠. 그 자체가요. 15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열이 받으면 워밍업이 된 후에는 실제로 공회전 상태 700에서 750RPM으로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은 기계적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체가요. 아, 그러니까 3329님 차량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네요. 그렇죠. 날씨가 추울 때만 엔진 RPM이 올라간다. 예. 엔진 날씨가 추울 때만 RPM이 올라간다. 그렇죠. 시동 걸었을 때. 예, 네, 여름철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고요. 예. 네. 꼭 겨울철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자체가요. 근데 왜 저기 겨울철에 RPM이 왜 올라가는 거죠, 명장님? 이제 냉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네. 이제 부산전에서 배기가스가 발생을 또 할 거고요. 이제 유해가스가 그래서 유해가스를 빨리 이제 엔진을 워밍업을 시켜서 네. 열이 받으면 완전 연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가 있고요. 또 이제 엔진을 빨리 워밍업 시켜서 차가 원활하게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예. 패스트 아이들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329님 네. NF 소나타 차량 정상 차량이라는 거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329님. 자 그리고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2315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그랜저 HG 9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히터를 켜면은 앞 가슴 쪽으로 나오는 바람이 운전석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조수석은 미지근한 바람이 나옵니다. 조수석 타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타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수리를 해서 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예, 예. 예. 히터, 겨울에 이제 히터는 냉각수 온도를 대표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야만이 히터가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예. 혹시 이제 냉각수가 부족해가지고 히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히터하고 냉각수를 끓여가지고 히터로 그 하는 거예요, 명장님? 그렇죠. 아니 저 오늘 이제 알았네 저는. 네 엔진 시동을 걸면요. 네, 네. 엔진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엔진 룸이 냉각수가, 그렇죠. 엔진 룸이 냉각수가 룸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네. 네 냉각수가 뜨거워지면. 네. 이제 안쪽 히터 코어라는 게 있어요. 실내 이제 엔진 동승석 안쪽에 보면 예. 이게 뜨거워지면 이제 송풍기로 의해서 이제 그 바람을 이제 불어 넣어서 이제 따뜻함을 느끼는 건데요. 예.
냉각수 부족하는 경우는 히터가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분은 운전선 쪽은 앞쪽이 따뜻한 반응이 나오는데 네. 조수석 쪽은 나오질 않는다. 미지근한 반응이 나온다. 이건 오른쪽에 저쪽 오른쪽에 네. 조수석. 네. 네. 풍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이 따로 다 달라요. 아 뭐가 다르다고요? 풍량을 조절해 주는. 아 풍량 조절 장치가. 네, 근데 이건 온도를 조절해 주는 액추에이터라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 액추레이터가 현재 고장이 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부분은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니 액추레이터라는 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따뜻한 바람을 열어줄 것이냐, 네. 통은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끔 박스를 열어줄 것이냐, 차단할 것이냐. 아, 그 액추레이터가 운전석에 따로 있고 조수석에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죠. 그 왜 따로 있죠? 하나로 이렇게 통일돼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왜냐면, 이제, 뭐, 운전석이나 동승석이나, 네, 네. 실제로 느낌이 이제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체가요. 아, 그러니까 운전석 운전하는데 너무 뜨거우면 그래, 졸립잖아요. 아, 나는 좀 낮출 거야. 아, 그래서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제어를 하게 돼 있죠, 자체가요. 어. 그래서 이분 같은 건 액큘레이터를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액큘레이터 점검을 2315님 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2574님 질문입니다. 아, 2018년 소나타인데요. 요즘에 시동을 걸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긴급 출동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벌써 5회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도 1회밖에 남지를 않았는데요. 아, 출동 기사는 시동을 걸어주고 가면서 1시간 이상을 주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날씨만 추우면은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배터리 수명은 얼마고 언제 교체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배터리 관련 질문이 빠지질 않네요, 명장님. 그러겠죠. 이제 네. 겨울만 되면 이제 소가를 하는 게 이제 배터리 방전인데요. 예. 뭐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제 배터리를 5회 지금 긴급 출동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배터리 자체가 수명이 다 되면 쉽게 방전이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은 대략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3년에서 네. 4년. 아, 그래도 배터리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발전기거든요. 발전기. 아, 네, 발전기가 결정짓는데요. 네네.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배터리 수명은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는 원인 자체는 날씨가 추워서 이제 방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블랙박스 말씀 또 나오시네. 블랙박스가 네네. 이게 이쪽에 또 전압을 많이 잡아먹죠. 그렇죠. 네. 아마 겨울철에 블랙박스가 배터리를 현재 그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배터리 어떤 방전을 막기 위해서 블랙박스 저전압 설정 또는 전원을 꺼버린다든지 주차할 때는요. 장기 주차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전원을 좀 꺼놔도 되고.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대부분 출동자들이 와가지고 시동을 점프해서 걸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걸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여름철에는 30분 이상 주행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요. 네. 겨울철에는 1시간 이상 주행을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자체가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왜냐하면 아니요. 예, 예.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것은 한 40%밖에 없다고 이제 가상을 했을 때 예, 예. 이 배터리를 90%까지 올린다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주행을 해야 맞습니다. 아우 무슨 뭐 저기 배터리 값보다 무슨 기름값이 더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 배터리 방전이 예.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예. 거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요. 그때 빨리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는 게. 그렇죠. 점검해서 네.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게 네. 네,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2574님 네. 배터리를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명장님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예.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